모노코로 식당 아웃백을 좀 참고하라 그랬는데 좀 따라가고 있구나. 들어가 볼까요? 야, 너 식당 한 번도 안 가봤냐, 태어나서? 이게 뭐야? 마이나 동상도 귀가 동그랗게 됐네요. 우와, 미친, 뭐야, 이거? 우와, 마차! 야, 이거 마차 잘했는데? 야, 이거 마차 분위기 미쳤네. 말 이름? 아, 종철이가 이렇게 부활했구나! 하이웨이 되게 잘한다? 아, 이거 고해 성사하는 곳인가? 아, 그래, 이게 의자지. 잠깐만, 이거 깎아 만든 거야? 모노코 와서 좀 배워. 너가 한 거는 무슨 거인족들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. 야, 야, 이것도 깎은 거야? 그거 하나 만들자. 가구점 하나 만들어서 애들이 복사해서 가져가 쓸수 있게. 아, DST. 야, 잘 만들었는데? 야, 있어 보여, 있어 보여, 이거. 그러면 대충 규모가 지금 우리가 딱이 정도구나. 서쪽에 더 있다고? 아, 이쪽으로? 말도 안 되는 크기구나. 호텔만 이거 할수 있지? 야, 이거 할수 있지?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.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. 아, 저게 다 치즈리야? 아비도스 자치구? 뭐, 지금 대충 건물 시작한 애들은 지금 다 시작을 한 거지. 그럼 이제 지역 나누기를 좀 들어가야겠다. 뭐 대충 트리니티랑 아비도스 자치구랑 겟나원 그 다음에 한옥마을 아니 뭐 백기야 이거 뭐고 에덴주학은 뭔데 이... 아 서부마을을 나중에 농장하고 붙이면 되겠다. 이거 한옥씩 집 쳐들어가가지고 이거 카페로 바꿔. 찻집 같은 느낌으로 아비도스 자치구에서 알립니다. 본 건물은 카페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낭만 뒤졌잖아. 아비도스 자치구에 공지가 내려오는 느낌이라고. 아 이거 아파트 느낌 싹 사네. 악의 조직 같아. 그래서 좋은 거야. 건축가 마구니 있어. 마구니 다 있어. 슈퍼 소수정예라서 찾아보면 다 있다니까. 아 진짜 신기한 게 우리 방은 애들이 뭐할줄 아는 사람 그러면은 있고 할줄 모른다 그래도 배워 갖고 와. 평타도 원래 맵을 못 만들었던 애야. 나중에 맵 만드는 거 배워 갖고 왔잖아. 그거 까짓 것 해보죠라는 말벌이 생겼어. 그치? 불가능은 없다. 정신을 3년 동안 가르쳤더니 이제 애들이 다 닮아서. 근데 약간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. 뭐만 보면 다 좆밥으로 봐. 그래, 솔진 옛날에 그림 그리던 애가 이제 애니메이팅 하잖아요. 야, 파츠는 그때 마크 컨텐츠 하자고 PPT 만들어 왔잖아. 또 재밌어 보여, 근데 그게 심지어. 뭐야? 어? 야. 야, 좋은데? 주막. 야, 이런 데서 술잔 같은 거 치즈로 잘 깎으면 분위기 좋겠다. 이거 전등 회사랑 계약 끊어야겠는데? 이 새끼 일하고서 마무리 안 졌는데, 여기? 고급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, 이제 전등을 이렇게 해놔? 1층은 여기 뚫어갖고 로비처럼 쓸 거거든? 1층에 상가를 들인다. 어? 그것도 괜찮은데? 형, 저 진지하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? 열차 꺾어요. 꺾어. 역동성 있게 만들라는 거잖아. 아옴. 평타야, 몰라. 아우야. 너 허리 꺾을래? 은하 만들래? 정해, 그러면. 은하 만들래? 꺾을래? 아옴, 마형 씨지. 마형씨지? 여기 편의점 넣자. 왼쪽 카페, 오른쪽 편의점 이렇게 하자. 할지 알겠지? 대답해. 얼굴 좀 야무진데, 야, 사람 얼굴 보고 야무지다는 표현이 맞냐? 벌써 시간이 12시 반이라서 저는 일단 마크는 꺼볼게요. 이야, 잠깐만, 이거 뭐야? 이걸 이렇게 해놨어? 이야, 아파트 뭐야, 이거? 잘 해놨네? 근데 지금 다음 편집을 마크를 올릴까, 모노를 올릴까, 저챗을 올릴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. 세 개를 다 올릴 병원이 있지. 순서를 정하는 거잖아, 벨제르부터. 뺨때기 맞을래? 죽고 싶냐? 순서를 물어보는 거잖아.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다 올리지. 뭐야, 이거? 진짜 이유를 알수 없는 구조물 미쳤네. 아, 근데 이거 나중에 다 복사에다가 가구점에다가 싹 모아야겠다. 와, 씨발, 이거는. 야, 이거 진짜 오쉣인데? 와, 이거 죽인다, 라면아. 이번에 겟나학원으로 좀 좋았거든? 이제 다음에는 한옥도 하나 들어가야지. 계속 블루 아카이브만 들어가면 우리 블루 아카이브 방송인 줄 안단 말이야. 아, 이 나무 부셔버릴까? 생각보다 안 이쁘다. 아, 정든 나무야? 알았어, 그럼 놔둘게. 아, 진짜. 아, 정든 나무면 또 어쩔 수 없지. 아, 철거하라 해도 직접하게? 아,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. 일단 보류. 알았어, 일단 보류. 와, 이거 깎아놨네.
이 라면이 생각보다 좀 마크를 좀 치는구나 얘가. 나중에 이 나무도 좀 깎겠지? 그렇겠지 아마? 아마 그럴 거야. 내가 아는 라면이면 나무를 저렇게 둘 리가 없지. 칼찌야, 여기도 1층을 약간 로비처럼 쓸까? 1층은 다 뚫어버리고. 칼찌야, 형 가가지고 모논 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치워놔. 농담이야, 농담이라고, 농담이라고. 아, 친환경적인, 아, 닥쳐봐, 마크 하고 싶으니까. 친환경적인 수박나무. 칼찌야, 이거 봐봐. 친환경적인 수박나무.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거지. 뭡니까? 이리버스 우산 꽂이는? 아, 요즘 애들은 너무 싸가지가 없어. 얘 할 말 못할 말 다 해, 그냥. 야 칼찌. 아 왜 사람 일하는 쳐다보고 있어. 일로 와봐. 뭡니까 그 뚫어뻥 마크트는? 너 치줄로 깎아줄까? 어? 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? 아니야? 알았어. 어 금지. 알았어. 어 금지 당했다. 딴 걸 좀 구상해봐야겠구만. 아 너는 할 일이 없어? 왜 자꾸 멀리서 감시만 해? 아 나 저 새끼 뒤돌면 앞으로 오는 귀신 같아. 어때? 아파트 1층 이 정도면 필요하잖아. 아 뭘 알아서 차리실 소리야. 아이씨 아 이거 다 치워. 아이 진짜 라면이 다 만들었다고? 어 뭐야 바다야. 이야 지렸다. 딱 이 정도 각도가 딱 이쁘다. 뭐 내부도 있어? 아 근데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구석구석. 뭐 유튜브에 있는 거 보고 지은 거야? 아니면은 뭐야? 사진 자료를 보고 만든 거라고? 아 진짜로?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? 아 바닥을 까고 봐야 더 잘 보이냐? 아 높이 때문에 까고 본 거야? 누구나 아파트에 잠입할 수 있는 구조. 봐봐 여기저기서 지금 나 친환경 맛보려고 지금 물고기 풀어놔. 물고기 아 동물 생산 안 되지? 그럼 내 물고기 만들어 놓지 뭐. 연어 만들어 놔야겠다. 칼자 내가 연어 만들었어. 그 여기다 물고기 대신 미호 풀어놨어. 봐봐 바닥에 미호 있지. 잘 자라더라고. 야리지 말고 가서 일해.